안녕하세요. 예쁜이 구독자 여러분, 김쌤과 함께 정책의 극복, 운동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다리 하나 뒤로 빼면서 날개뼈를 접어주겠습니다. 다리 대각선 뒤로 빼면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고 마지막에 날개뼈를 접어주시면 돼요. 하체 라인과 등 안쪽 군살을 정리해주는 동작이니까 그런데 꼭 마지막에 등을 접어주셔야 돼요. 등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오늘 동작은 40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위스트 스텝 그대로 이어가면서 암 익스텐션 팔 뒤로 쭉쭉 뻗어줄게요. 자, 팔을 뒤로 뻗어줌으로써 우리 팔 뒤쪽 팔뚝살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가슴 펴고 팔만 뒤로 쭉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동작 어렵지 않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형들 위해서 김쌤이 오늘도 팔뚝살 운동 많이 넣어놨습니다. 손바닥을 뒤로 쭉쭉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숄더 프레스. 한 손씩 손머리 위로 쭉쭉 그렇죠 뻗어주시면 돼요. 어깨 전체를 자극해주는 동작이에요. 반팔 입을 때는 어깨 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형들 조금 더 이쁜 상체 몸을 만들려면 어깨 군살도 어깨 라인도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엔 킥! 킥 하면서 한쪽 손을 손바닥 뒤쪽 보도록 쭉쭉 돌려서 뻗어줄 거예요. 킥 하면서 손바닥이 뒤쪽 보도록 팔을 뻗어주세요. 자, 손바닥이 뒤쪽 보도록 팔을 뻗어주시면 팔 뒤쪽 삼두근, 팔 뒤쪽 살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금 더 탄력 있고 예쁜 팔뚝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킥! 그렇죠. 우리 지금 근육의 해부와 근육의 사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똑같은 시간 운동에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양손 뻗으시고 토네이도 뒤어 눈통 회전으로 쥐어짜면서 뒤엎여주시면 돼요. 옆구리가 쥐어짜지면서 우리 형들 뱃살, 옆구리 살 전체를 자극해주는 동작. 많이 회전할 필요는 없지만 꼭 몸통이 회전돼야만 운동 효과를 제대로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운동 중간중간 고강도 운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체기 극복하는데 정말 좋을 거예요. 세 번에 바닥 터치 스쿼트. 바닥 터치하고 일어나서 뒤꿈치 대면서 만세. 바닥 터치. 뒤꿈치 들면서 만세.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아주시고 무릎과 발끝 방향을 맞춰줄 거예요. 쭉 그렇죠. 잘한다. 우리 끝까지 긴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분들은 분명히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그대로 위협하고 킥. 반대쪽 위협하고 킥 갈 거예요. 해당 동작은 뱃살뿐만 아니라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을 강함으로써 무릎 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세워놓고 그대로 킥. 그렇죠. 위협, 킥. 좋아요. 허벅지 앞쪽에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쭉.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자, 이번에 킥백하면서 플라이. 가슴을 활짝 폈다가 쭉쭉 모아줄게요. 팔꿈치 둘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쭉쭉.
그렇죠. 가슴 활짝 폈다 모아주는 거요. 겨드랑이 근사를 정리해주고 가슴 라인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대번에 사이드로 두 번. 하나, 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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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를 날려줄 거예요. 둘, 펀치. 하나, 둘, 펀치. 하나, 둘, 펀치. 그렇죠. 하나, 둘, 쭉. 하나, 둘, 어휴, 꼬였어. 쭉, 쭉. 뻗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김쌤도 이렇게 실수하니까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어? 천천히 연습합니다. 대번에 손 쭉 만세했다가 그대로 바닥 터치하면서 런지. 만세했다가 다시 런지. 만세했다가 런지. 쭉 뻗고 바닥 터치. 쭉 뻗고 바닥 터치. 그렇죠.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바닥을 터치하시면 되고요. 아빠의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쭉쭉. 생각보다 힘들죠? 자, 운동 끝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정체 뚫린다, 안 뚫린다? 무조건 뚫린다. 자, 이번에 우리 다리 옆으로 빼면서 손 쭉 뻗어주시고. 다시 옆으로 빼면서 쭉. 몸통을 스트레칭 시킨다고 생각해주세요. 쭉. 쭉 뻗어주시고. 쭉. 다리 하나 옆으로 빼면서 몸을 스트레칭. 스트레칭. 탭아웃 된 릴리즈 동작. 쭉. 반대쪽 대각선으로 멀리 팔을 뻗어주는 거예요. 제발 체지방 건지. 손 깍지 끼시고 무릎을 툭툭 터치하면서 언니. 빠르게. 그런데 양손 깍지 끼고 주먹으로 무릎을 툭툭 쳐주세요. 주먹으로 무릎을 쳐주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체지방을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김쌤도 힘든데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같이 힘내는 거예요. 다 쭉 뻗고 무릎 터치, 무릎 터치. 그렇죠. 좋아요. 제자리에 서서 그대로 팔 양옆 볼을 최대한 쭉 가슴 펼쳤다가 팔 모으면서 가슴 쭉 모아줄게요. 다시 펼쳤다가 가슴 모아주시고 다시 펼쳤다가 가슴 모아주시고 가슴 펼칠 때 등 군살 모을 때 겨드랑이 군살 그리고 한 번에 두 가지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완전 좋은 동작이에요. 이번에 언더클램. 다리 밑으로 가볍게 박수 쳐주시고요. 와, 김쌤 벌써 땀 폭발. 여러분들 땀 엄청나죠? 동작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몸무게를 더 빨리 빼야 돼. 더 급하게 빼야 돼.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루틴에 넣어주시고요. 김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할 만한 영상은 살 안 빠져요. 내가 조금은 따라하기 힘든 영상을 진행해줘야 살이 빠집니다. 이번에 제자리에서 스쿼트 내려갔다 올라와서 펀치. 다시 스쿼트 올라와서 펀치. 스쿼트 펀치.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펀치 스쿼트 펀치. 스쿼트하고 올라와서 팔 옆으로 빼면서 펀치. 그렇죠. 펀치할 때 배에 힘 합 주고 쭉.
가만두지 않겠어. 자, 양옆에 내 뱃살이 있다 생각하고 뱃살을 혼내주는 거야. 자, 줄넘기 스텝 갑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진짜 양손에 줄넘기 있다 생각하고 가볍게 뛰어줄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말고 제자리 걸어주세요. 제자리 걸어주셔야 체력이 더 빨리 좋아지고 한번 끄면 끄는 거 습관 된다고 했어요. 끄지 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손머리 뒤로 하시고 사이드 레이즈 한번 하고 팔 뻗으면서 터치. 반대쪽 레이즈하고 터치. 그렇죠. 찍어주고 손 쭉. 그렇죠. 발꿈치 눌러주고 발쪽. 그렇죠. 자, 허벅지 외측과 힙 라인 그리고 옆구리 살까지 동시에 자극이 가능한 동작.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겠죠? 힘든 만큼 운동 효과가 좋은 거예요. 힘들다고 그만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자, 달려 오른쪽으로 쭉쭉. 그런데 김쌤하고 어디든지 달려봅시다. 쭉쭉. 팔꿈치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은 골반 높이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뱃살뿐 아니라 체지방 전체를 빼주는데 정말 정말 좋은 동작. 달려. 파이팅. 반대쪽. 아, 너무 힘들다. 그쵸? 하지만 제일 힘든 만큼, 땀이 나는 만큼 살이 빠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있는 거야. 와, 왜 안 끝나? 너무 힘들어. 대번에 손 만세 하시고 그대로 팔꿈치 당기면서 리업. 만세, 리업. 크로스로 리업 해주세요. 풀다운 앤 리업. 만세, 리업. 크로스. 크로스. 만세, 크로스. 양팔 쭉 뻗었다가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이 만나도록 진행해 주시면 돼요. 몸통이 회전하니까 옆구리살 제거해 주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형들 그 상태에서 양쪽 정강이 살짝 터치하고 발 뻗으면서 크로스. 터치하고 뻗으면서 크로스. 그렇죠. 둥글게 말아 터치했다가 크로스. 기지개 펴듯이 쭉. 그렇죠. 다리 하나 앞으로 빼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또 동작이 40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30초씩 하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몸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만 살이 멈추지 않고 정체기가 오지 않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형들 그대로 다리 뒤로 백런지 하고 킥. 다시 백런지 하고 킥. 그렇죠. 다리 하나 뒤로 뺐다가 킥. 뒤로 빼고 킥. 여유 되는 만큼 넓게 빼주고 힘드신 분들 짧게 뺐다가 킥 하셔도 괜찮아요. 내 운동 능력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킥 할 때 배에 힘 주고 살살 차줄 거예요. 무릎에 충격까지 않도록. 브랜드 관절은 소중하니까 운동할 때 지혜롭게 해줘야 관절이 안 아프고 그래야 우리 웃으면서 오래오래 운동할 수 있어요. 반대쪽. 킥. 킥.
글쌤 점점 말이 없어지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키. 자, 배 힘주고 무릎 충격까지 않도록 가볍게 쳐줄 거야. 대번에 그대로 탭아웃하고 터치더니. 탭아웃하고 터치더니. 탭아웃하고 터치더니. 다리 옆으로 뺐다가 무릎 터치 해주시면 돼요. 팔 굽다고 스탠딩 크런치. 명치와 배꼽 사이 간격을 당기면서 상체도 함께 숙여주세요. 팔꿈치 무릎 가까워질 때 호흡을 후, 후 하고 뱉어 주시고요. 쭉쭉. 양손 벌리시고 크로스로 발끝 터치. 크로스 터치 갑니다. 자연스럽게 몸통의 회전이 일어나겠죠? 몸통 회전이 일어나면 어디 살 빠진다? 그렇지, 옆구리 살 빠진다. 쭉쭉. 우리 지금 옆구리 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무릎은 최대한 펴고, 무릎을 최대한 펴고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허벅지 뒤쪽 라인까지 예쁘게 예쁘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에 양손 깍지 끼고 크로스로 몸통하고 하체가 반대쪽으로 크로스 되도록 크로스 점핑. 와,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느끼겠지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죠. 와, 그치, 운동 강도 최고 최고. 자, 숨이 너무 차는 분들은 제자리 걸어주세요. 자, 양손 그대로 줄넘기 돌리면서 가볍게 점프. 두 발 같이 해요. 마찬가지로 힘드신 분들 제자리 걸으면서 따라오시고요. 지금 끄는 분들은 효과 없어요. 계속 중간에 포기하는 게 습관인데 끝까지 제자리 걸으면서라도 따라와 주시고 호흡 안정되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다시 천천히 따라하세요. 와, 줄넘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쵸? 그다음에 와이드로 버피 갑니다. 스탠스 와이드로 잡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서 버피. 화이팅! 바닥에는 물건 짚는다는 느낌으로 손은 다리랑 가깝게 내려주세요. 그래야 고관절을 더 많이 사용해 줍니다. 이번에 킥백 하면서 회전 근개.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이거 포함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갈 거야. 손등이 뒤쪽 부드로 쭉쭉 돌려주고 쉬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좀만 힘낼게요. 지금 내가 흘리는 땀이 나를 또 예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화이팅! 김쌤과 같이
아, 기술 너무 힘들어요. 죽죠. 아이 잘한다. 제발 암컬. 자, 팔을 몸쪽으로 쭉쭉 접어주세요. 팔뚝살. 김팀이 오늘 팔뚝살 많이 넣어놨다 했죠. 백은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볍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허벅지 뒤쪽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셀룰라이트 없앤데도 도움 많이 됩니다. 훨씬 더 살려있고 예뻐 보이는 뒤쪽 라인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도련님들 안 돌아오면 안 돼. 우리 2라운드 끝까지 가야 돼. 자, 이번에 우리 백스텝은 펀치 할 건데요. 도련님들 발 하나 뒤로 빼면서 같은 손 펀치하고 리업하면서 반대손 펀치. 그렇죠. 원, 투, 투, 원, 투, 원, 투. 그렇죠. 쭉. 자, 펀치할 때 반대쪽 팔꿈치를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세요. 강하게. 그러면 뒷구리랑 옆구리 살까지 뺄 수 있고요. 리업 동작으로 인해서 하복부까지 뺄 수 있습니다. 쭉쭉. 다리 뒤로 뺐다가 펀치. 반대쪽 가볼까요? 같은 손 같은 발 반대쪽. 그렇죠. 어, 그런데 완전 잘한다. 너무 잘해. 쭉쭉. 최고예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운동까지 잘해.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쭉쭉. 우리 반도 안 남았어요. 이제 반도 안 남았어요. 힘낼게요. 자, 레터럴 스텝. 레터럴 스텝 가서 복숭아뼈 터치하고 돌아오고 복숭아뼈 터치하고 지드래곤 인사. 복숭아뼈 터치하고 지드래곤. 짠. 짠. 손 가볍게 모아가지고 터치. 자, 안벅지가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주셔야 돼요. 자, 쭉 뻗어지는 다리 안벅지가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주셔야 됩니다. 자, 와이드에서 제자리 달리기. 넓게 하고 제자리. 기준도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하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요. 땀도 엄청나고 너무 자, 우리가 오늘 흘린 땀 우리 서로 기억하면서 화이팅. 자, 점핑제 체지방 포인트 두 개 또 붙여놨죠. 배에 힘주고 사뿐사뿐 점프. 체지방 버닝 동작들을 붙여넣으면서 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서 웃으면서. 그렇죠. 우리 서로 같이 힘내자고 응원하면서 가는 거야. 자, 이번에 터치더디하고 토터치. 터치더디하고 토터치. 오르터치하고 발끝. 오르터치 발끝. 좋아요. 마찬가지로 토터치할 때 물 최대한 펴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팔을 힘차게 쭉 뻗어주시면 다리도 조금 더 쉽게 올라오고요. 양손으로 발끝을 찍어준다 생각하면 발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툭 하고 올라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숄더 탭. 자, 푸시업 자세에서 어깨 터치.
자, 힘드신 분들은 무릎 꿇고 진행하셔도 돼요. 자, 손이 통통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이제 눈이 마르지만 검지와 최대한 아껴서 조심해서 움직여요. 자, 일어나서 너무 힘드죠? 사이드 스텝 하면서 암컬 한쪽씩 호흡도 완전히 식히면서 그랜드 계속 하시고 암컬 그대로 쭉쭉 팔을 몸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아, 브랜드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 김쌤이 진짜 너무 응원하고 브랜드 그 어떤 분보다 브랜드님이 김쌤 눈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요. 화이팅! 진짜 최고야 최고. 네, 사이드 스텝 똑같이 가면서 흔적 쭉쭉 흔적 만세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해낸다. 쭉쭉 자, 이번에 제자리 걸으면서 팔뚝 접었다 폈다. 팔뚝살 제거에 좋은 동작이에요. 제자리 걸으면서 한쪽 팔 접고 한쪽 팔 펴고 동작 어렵지 않죠? 팔뚝살 빠져라. 앞쪽 뒤쪽 모든 팔뚝살을 제거해주는 동작 쭉쭉. 아, 김쌤 힘들어서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쌤도 응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 형님만 보고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양손 손머리 뒤로 했다가 쭉 펼쳐주시고 뒤로 했다가 위로 뒤로 했다가 만세 뒤로 했다가 만세 손머리 뒤로 갔다가 만세. 마찬가지로 팔뚝 뒤쪽 근살 제거해요. 까꿍 까꿍 꼭 숨어라 까꿍. 그렇죠. 쭉 여러분들 거의 다 와가요. 우리 조금만 힘낼게요. 자, 우리 발레리나 니역 할거야. 발레리나처럼 팔 만드시고 발 뒤로 빼면서 손 들었다가 그대로 발레리나 백조호수 니역하고 똑같죠. 했다가 그죠? 한 마리 백조의 호수처럼 내가 진짜 발레리나가 됐다는 느낌으로 누구보다 예쁘게. 우리 웬만한 발레리나보다 예쁘지. 최고야 최고. 니업할 때 아래 배꼽 등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반대쪽 한번 가볼까요? 배꼽 뒤쪽으로 이 옆에 당겨주시고 쭉. 자, 이번에 우리 마운틴 클라이머 할게요. 푸시업 자세 만들고 무릎 가슴 쪽으로 쭉쭉 찰게. 자,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다. 우리 형님들 좀만 힘낼게요. 우리 형님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거 김쌤이 알고 있어요.
자, 이거 하면 쉬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일어나서 오렴대 발 한쪽 안으로 보냈다 밖으로 쭉. 자, 안으로 보냈다 쭉. 안으로 보냈다 쭉.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근사를 제거해 주면서 고관절까지 풀어내줄 수 있는 동작. 중심은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렴대. 중심 잡기 위해서도 노력해 주세요. 네, 몸의 안정성도 균형 감각도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팔꿈치. 팔꿈치를 발 뒤꿈치랑 가까워지게 킥백 하면서 힐터치. 자, 팔꿈치를 뒤꿈치랑 가까워지게 눌러주시면요, 오렌드. 이 옆구리, 그리고 등 뒤쪽 근살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팔을 입을 때 튀어나오는 등살, 옆구리, 뒷구리 살 때 스트레스 받죠? 그거를 한 번에 자극해주는 엄청 좋은 동작이에요. 쭉쭉. 우렴들 파이팅! 자, 우렴들 지금 속으로 아 진짜 그만하고 싶다, 끄고 싶다라고 생각했죠? 김쌤 다 알고 있어. 김쌤도 지금 아, 30분짜리로 만들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40분 하기로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입으로 뱉었잖아. 그러면은 끝까지 해낼 거야. 우리 늘 그래 왔듯이 오늘도 해낼 수 있어요. 느리지만 남들보다 느릴 수 있어도 매일매일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면 정말 우리 언니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언니랑 꽃이 살짝 피어날 겁니다. 세 번의 오렌지 다리 와이드로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손 뻗고 그대로 오른쪽 벽 터치, 왼쪽 벽 터치, 오른쪽 터치, 왼쪽 터치, 오른쪽 터치, 왼쪽 터치, 옆구리살 제거. 자, 오른쪽 쭉 뻗었다가 왼쪽 쭉, 오른쪽, 왼쪽.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뻗어주십니다. 우렴들 진짜 거의 다 와가요. 자, 이번에 크로스는요, 오른쪽만 빠르게 쭉쭉. 동작 크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우려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이 가까워지도록 쭉쭉.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거야 우리. 반대쪽 가볼까요? 그렇죠. 동작 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동작 작게 해도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유산소성에 초점을 많이 맞춰줄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웃으면서 끝났을 때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나 싶습니다. 진짜. 이번에 와이드에서 스쿼트 준비하시고 뒤꿈치 들면서 카프레이즈 섞어줄 거예요. 스쿼트 내려가면서 뒤꿈치 살짝 들어주고 올라가고 들어주고 올라가고.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조금 더 내전근을 좀 더 많이 자극해주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허벅지 안쪽 살 빼는 거 우리 여성분들의 가장 큰 또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쌤이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동작 어색해도 천천히 따라하세요.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자, 토이스 로테이션. 다리 하나 옆으로 쭉쭉 빼줄 거예요. 몸통 회전. 힘주고 팝.
합 하면서 다리를 쭉 내려놓으시고 합 하면서 다리를 힘차게 절도 있게 내려주십시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코어 능력이 잘 따라와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번에 그 손 만세하고 그대로 팔 뒤로 제끼면서 다리도 하나, 둘, 셋, 넷, 팔 제끼면서 발도 뒤로 쭉쭉.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쭉쭉 부드럽게 넘겨주세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유연성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내 척추 신전 능력에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바로 스트레칭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호흡 안정화 시키시고 10초 정도만 호흡 안정시키고 스트레칭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푸시업 자세에서 오른발 뒤꿈치 바닥으로 쭉 눌러줄게요. 뒤꿈치가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돼요. 자, 발 바꿔서 왼발 뒤꿈치 눌러줄게요. 제가 엄청 시원합니다. 종아리 발목 라인을 살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번 발목을 위해서 스트레칭 해야 되겠죠. 제발 양발 뒤꿈치 바닥에 대주고 그대로 가슴을 쭉 펴줄게요. 엉덩이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면서 그대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다운독 스트레칭, 이거는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 라인까지 한 번에 다 스트레칭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올라와서 허벅지 뒤쪽 한 번 더 쭉 눌러줍니다. 오늘 킥백 동작도 많이 했고 하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 뒤쪽 라인 스트레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항상 오른쪽 이동해 주시고 김쌤이 조만간 하체 스트레칭도 하체 비만 이제 뭐 하체 라인 만드는 스트레칭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하체 비만, 하체의 그런 군살은 보통 이제 반대로 이동합니다. 하체의 그런 군살은 보통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스트레칭 김쌤이 올려주는 거 잘 따라해 주시면 하체 라인 정말 정말 많이 예뻐질 겁니다. 혹시라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도 통증 개선까지 그리고 골반 교정까지 한 번에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올라와서 그대로 배 쭉 내밀면서 허리 스트레칭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배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슴을 활짝 펴셔서 하늘 쳐다본다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손 왼손으로 안아서 어깨 스트레칭 갈게요. 반대쪽 자 그대로 오른손 45도 펼치시고 왼쪽 바닥 쳐다봅니다. 귀 어깨가 멀어지도록 스트레칭 해줄게요. 반대 갑니다.
바로 저 리프니 구독자 여러분, 김쌤하고 우리 40분 동안 정치계 극복을 위해서 전신 근력과 유산소가 결합된 정말 고강도 운동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 김쌤도 정말 따라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운동 끝까지 해내신 분들 진짜 최고고, 열심히 따라하시면 정책이 무조건 극복이 될 겁니다. 우리 40분 동안 오늘 469칼로리나 태웠어요. 진짜 최고로 잘하셨고요. 언제나 우리 아님의 노력을 김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였어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